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 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잘 시작하셨죠?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셧다운과 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우려 속에서도 금리와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7%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차례를 지나야 돼서 조금 일찍 준비해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먼저 살펴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35%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나스닥 0.83%, S&P 500이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3일째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87% 상승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나스닥이 1.89%, S&P 500이 1.24%, 다우가 0.91%, 그리고 러셀 2000이 1.39%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1%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77% 상승,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거의 변동폭은 지수의 두배 가까이 크게 움직였죠.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에게 큰 공이 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사실 장전부터 하락 흐름을 나타낸 뉴욕 증시는 더불어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 이후에 방향성을 달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살펴보면 2분기 GDP 확정치가 2.1%로 잠정치에 부합을 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건 수는 20만 4천 건으로 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전주치는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7만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역시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8월 잠정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9시 넘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낮출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연준이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 국채금리 입찰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 이후에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 역시 크게 하락하자 증시는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그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27,100달러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다우 11개, 나스닥 125개, S&P 500은 131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죠. 섹터의 경우도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6%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소재가 1.04%, 경기 소비재가 0.97%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2.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어제는 3개 종목이 상승하고 3개가 하락하고 하나가 보합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6개 종목이 상승하고 아마존이 이틀째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300달러 선 회복했고요. 엔비디아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430달러 선 회복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어제 이어서 이틀째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요. 1.36% 상승하면서 132달러 선 올라섰습니다. 테슬라 역시 오늘 0.6% 상승했는데요.
장 후반 때까지 1% 넘 상승세를 보였지만, 흑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관련된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27%, 애플이 0.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3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아이폰 15의 과열 문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가운데 에버코어 ISI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DA 데이비슨이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리드엠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엔비디아는 프랑스 경쟁 당국이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우려 속에 프랑스 지사를 급습했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랫폼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로 준비한 것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프랑스 사무실을 프랑스의 규제 당국이 급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관련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중소업체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300 거의 50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렇죠. 300 아니죠. 4 거의 37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녹색불을 대부분 켜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정보 인프라 관련 업체 중에는 엑센추어 그리고 산업재해에서 보잉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의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같은 경우에 대형 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에서도 대형제약주들의 일부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주요 종목 소개하는 날입니다. 먼저 S&P 500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산업용 위치 기반 서비스 업체 트림블이 오늘 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농장비 업체인 AGCO가 동사의 농업 관련 자산과 기술 부문을 20억 달러에 인수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AGCO도 2.58% 상승했고요. 관련 업체인 디어잉 컴퍼니도 0.0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또한 DA 데이비슨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0달러로 각각 상향한 트랙터 서플라이 0.17%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특수화합물 리튬 업체인 앨버말이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리튬 채굴에 대해서 배출가스 제로 달성을 위해 캐터필러의 배터리 구동 장비를 활용하고 또 배터리 셀과 재활용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협력한다고 발표하면서 6% 크게 상승을 했고요. 캐터필러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5%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지난 22일 수요일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한 이후에 10% 이상 하락한 지브라 테크놀로지 어제와 오늘 반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4.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GPU 및 CPU 업체 AMD가 오늘 4.78% 크게 상승했고요. 크루즈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실적 부진, 실적이라기보다는 가이던스 부진이죠. 전망치 부진 소식에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13.4%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엑센추어가 모두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카맥스는 장 시작 전에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70억 7천만 달러, EPS는 0.7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5%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매 중고차 판매가 7.4% 감소했고, 동일 점포 중고차 판매는 11%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죠.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부진하면서 13%대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41% 하락했고요.
매출 실적과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IT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는 4.33%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진한 가이던스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와 넥스테라 에너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내외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넥스테라 에너지의 자회사 넥스테라 에너지 파트너스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전기 유틸리티 업체 전반의 하락세가 섹터 하락세로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100 상위 5개 종목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라디오 서비스 업체죠. 시리우스 XM 홀딩스 14.99%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26일 화요일에 리버티 미디어가 동사와 유관 자회사 간 통합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숏스키즈 영향으로 오늘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 20일 42% 급등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숏스키즈 영향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폭등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숏스키즈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PU 및 CPU 업체인 AMD가 나스닥 100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TO가 향후 AMD 칩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고요. 여기에 지난 20일 수요일 100달러 하회한 후 어제와 오늘 급등하면서 6거래일 만에 1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02.7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당뇨 의료기기 업체인 덱스컴 최근에 한 8일 정도 지난 13일 수요일 이후에 8거래일 하락 후 최근 3거래일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일간 누적 11%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도 오늘 반도체 섹터의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3.13% 상승했고요. 맞춤형 디지털 광고 플랫폼 업체인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 최근 하락세를 딛고 어제와 오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용 재무관리 솔루션 업체 워크데이 오늘 8.49% 하락했습니다. 오늘 생성형 AI 솔루션 공개를 하면서 함께 향후 3년 동안의 부동 매출 성장세를 공개했는데요. 연간 17~19%의 성장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큰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8.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자, 헐리우드 파업 종료 소식의 전일 상승했었죠. 방송 미디어 업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오늘은 차익 매물 출연되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41% 하락했었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40억 1천만 달러, EPS는 -1.0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6% 크게 감소했고 EPS는 적자 전환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1분기 가이던스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4%대 하락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앞서 전기 유틸리티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100에서도 엑셀론과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2% 내외의 하락세 기록하면서 나스닥 100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상위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먼저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인텔 1.6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가운데 어제 오늘 반등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엘버마일과의 제휴를 통해서 오늘 주가가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솔루션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1.28%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1.27% 대형 상업은행 업체인 JP모건 체이스 1.24%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에 살펴보면
항공 방산업체인 보잉이 2.5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죠. 오늘 라이언에어가 동사의 항공기 인도 지연에 5월 겨울 운항 일정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울프리서치는 투자 의견 시장 순위 상해를 유지했고요. 도이치뱅크가 오늘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 투자 의견 보유 목표 주가 204달러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 개시 오늘 주가가 2.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IBM이 1.12% 하락했고요. 생활용품 및 개인용품 업체 P&G 0.68%,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처 얼라이언스 0.57%, 그리고 산업재 복합기업인 허니웰 인터내셔널이 0.41%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추석 연휴에도 매일 아침 7시 15분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차례 잘 지내고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나서요. 내일 아침에 금요일 뉴욕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